근심을 털어놓고 차차차 차차차 아싸. 안녕하세요, 나나 패밀리 여러분. 올해로 가수 데뷔 37년 차 된 신인 가수 서른도 운도 오빠라 해요. 이야. 아, 시트콤이 정말. 저는 지금 여러분은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아이돌하고 같이 지금 앉아서 태닝을 즐기고 있습니다. 아이돌? 아이돌 덕후? 아이돌? 어? 와, 이게 예측이 안 되는데요? 뭘까? 때로는 귀엽고 너 따분 내가 사러. 아! 벌레야? 얼마나 사랑스러운지. 이게 뭐야? 수석, 돌, 돌! 사람은 하루에도 12번 마음이 변하잖아요. 배신도 하고. 근데 수석은 항상 저를 언제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세월이 아무리 가도 항상 그 모습 그대로 저를 반겨주니까 그 자연의 아름다움에 제가 아마 매료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돌 사진이었네요, 돌 사진. 아, 그래서 돌. 제 나나랜드는 아이돌 랜드입니다. 돌 좋아해? 나 좋아해. 서른 아이돌 랜드. 돌 좋아해? 아, 돌! 돌! 돌? 돌을 왜 모아요? 제작진, 제작진. 얘는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. 거의 갤러리 수준인 저의 러브 하우스를 공개합니다. 자, 여기는 보시죠. 제 세컨 하우스. 와! 여기서부터. 우와! 우와! 야, 박물관이네. 여기가 바로 아이돌 방입니다. 아, 아이돌 방. 아, 야, 우와. 오, 예쁘다, 우와. 색깔. 오. 근데 다 신기하다. 색깔도 그렇고. 다 다른 것 같아. 우와. 와, 모양이 노란색인 거야. 많은 작품들이 쫙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. 돌들 약간 가공된 것 같은데? 선생님 대답 좀 해주시면 대꾸도 안 해주시면 그래. 선생님이 본인 거에 굉장히 심취해 계셔서. 네. 저거는. 야, 너가 색깔이 정말 이뻐졌구나. 응? 난 너가 있어 행복해. 아주 돌과 지금 대화. 너 따분 내가 사러. 타니야 너도 내 좋지. 선생님. 색깔이 무척 이뻐졌어. 물을 뿌려주시네요, 선생님. 그렇죠. 이런 수석은 이제 물을 뿌려야 되는 수석이 있고 기름을 뿌려야 되는 수석이 있고. 아, 기름도 신기하다.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돌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. 맞아. 돌을 따로 관리를 해야 되는구나. 애완동물처럼. 야, 근데 이거, 야, 근데 이 문제가 왜 이리 못 온다. 응? 기름이 다 말라버렸네. 아, 이 기름 많이 말랐네. 기름 안 해놓으니까. 일단 좀 밖에 내놓을까. 밖에 내놓고. 자. 지금 이제 저런 수석은 기름을 발라줘요. 베이비 오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오일을 발라줘요. 베이비 오일을 발라줘요?